이른 아침. 사료감 많이 보러 와야 해. 석고 보호자도 공간을 넘나들며 출근 준비로 한창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보호자들이 없는 내내 후추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방류문 근처를 서성였는데요. 물론 건너편에는 언제나 석구가 자리하고 있었죠. 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저리 가라고 했다. 온종일 이어진 대치 상황. 결국 석구가 자리를 피합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후추의 공격성은 계속됐는데요. 격리를 시켜보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오, 후추의 움직임이 수상한데요? 얍! 여유롭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갑니다. 어, 아무도 못 봤겠지? 이어지는 은밀한 움직임. 경계의 문턱을 넘어 어딘가로 이동하는 녀석. 마침내 도착한 곳은 석구가 있는 방이었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야밤에 예상치 못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재빠른 대처로 무사히 상황 종료!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보호자들은 속상할 따름이죠. 후추는 처음 자몽이랑 살 때 되게 협소하고 원만했어요. 자몽이 다 젖었으니까. 그 후추는 자기가 왕이었던 거죠, 여태까지. 근데 나한테 반기를 드는 애가 있어? 너가 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를 어떻게든 눌러서 내 밑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코는 제가 처음에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고양이를 훨씬 더 접한 적이 거의 없어서 한 번도 고양이랑 친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순한 자몽이와 함께 자라오면서 늘 우위를 점했던 후추와 요생 7년을 혼자 지내왔던 석구. 그래서 더욱 어려운 합사였는데요.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는 왜 여신 말이야? 아, 석구 스트레스 받을까 봐 좀 스트레스 덜 받으라고 한 번씩 거실 공유해 주는 거예요. 네. 조심스레 거실로 나오는 석구. 후추 없어. 계속되는 녀석의 예민 반응. 후추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런 녀석을 진정시켜주는 보호자. 아,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가? 녀석이 향한 곳은? 혹시 이 테이블은 자몽 후추가 그나마 안 올라오나요? 맞아요. 자몽이랑 후추는 여기는 잘 안 올라오고요. 소파에서 엄마 무릎에 앉거나 요 밑에서 놀거나 캣타워는 거나 이래요. 약간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영역이. 긴장을 풀지 않고 후추가 있는 방을 주시합니다. 후추가 거실을 차지하는 동안에도 석구는 방묘문 앞을 떠나지 않죠. 문틈 사이로 애처롭게 보호자를 바라보는 녀석. 안타까운 마음에 즉흥적인 합사 시도도 했었는데요.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언제까지 있을 순 없다. 그래가지고 열어봤는데. 대면 당시 후추에게 강한 경계심을 보였던 석구. 후추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궁지에 몰린 녀석의 선택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여길 막아버리니까 애들이 여기서 또 오줌 뿌리고 아예 얼음이 돼요. 속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속상해서 어떡해만. 석구를 바라보는 보호자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잘못 키워서 석구가 스스로 뭔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성격이 되어버린 것 같은 거? 혼나는 기분이더라고 스스로. 성공적인 합사를 꿈꿨지만 이제는 녀석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더 간절하다는 보호자. 이제는 구름이 정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저희 방뇨탕도 치우고 조금 사람도 살고 고양이도 사는 집답게 하나의 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키우는 집사로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저희도 이참에 통해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은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긴급 출동한 영신!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영식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바로 보이네,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쟤는? 얘는 석구입니다. 석구? 네. 지금 엄청 긴장한 거.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심상치가 않은데? 네. 오자마자? 아,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석구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명도 있거든요. 아, 진짜로? 한번 봐볼까요, 애기들? 저희 여기가 아니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사야다 이런 집은 처음 봐, 이런 집. 와, 여기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문 열리면 새로운 세상 펼쳐지는 그런 느낌? 부추랑 자몽이는 조금 낯을 가려서. 아, 낯을 숨어 있어요, 지금. 아, 내가 다른 데 숨자고 했잖아. 둘이는 좀 친한가 보다. 네, 둘은 되게 어렸을 때, 후추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서 조금 친해요. 안녕. 야옹신이 간식을 건네자 서서히 다가오는 녀석. 처음이요. 바로 나온 거. 그래요? 바로 나온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는 한 달 조금 더 넘게 걸렸고요. 아, 진짜로? 네. 친해지려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른다던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문희요. 문희 씨? 네.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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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 이렇게 부르면 듣기 싫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고양이한테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름을 몇 번 불러보고 반응이 없으면 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목소리 톤에 최대한 좀 낮추는 거. 그다음에 소리를 내지 않는 거. 그래서 낯선이가 오면은 만지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중요해. 가만히 가서. 지나친 관심은 노 땡큐. 이제 제작진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촬영을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귀가 뒤로 가 있지 않아요? 긴장이 있다는 건데, 항상.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관심은 있는데, 가벼운 긴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되고 불안하니까 빨리 이걸 파악해야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지금 방금 보셨어요? 저게 마지막킹 하는 거예요. 고양이끼리 싸우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영역 공격성. 그러니까 이 공간이 내 영역이기 때문에 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킹 하는 거를. 그렇죠. 자기 공간이니까. 좁은 틈으로도 싸우기 바빴던 녀석들. 시선 교환이라고 했을 때 막을 때는 완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척 정도만 있는 정도. 아, 건너편에 누가 있다 라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금의 틈이 있으면 이미 노출되기 때문에 관심 가죠. 봐봐요. 저 문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석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울음소리를 길고 강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이 좋죠, 문. 석구에게 거실이 개방되면 이런 울음을 들으면 일단은 다시 문을 닫아야 돼.
이미 이거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긴장도가 바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거실에 있는 동안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호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꼬리는 서서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일단 이 시야에 확보되는 것들, 냄새는 일단은 두려움으로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은 춤을 추고 있는데 얼굴은 울고 있고 슬픈 댄스인가? 춤은 춰야겠고 울고 있고 애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진짜. 간혹 합사 시도라도 할 때면 전쟁이 따로 없었죠. 일단은 지금 귀 완전 사라졌죠? 뒤로 완전 숨겼죠? 무서워서 눈이 완전 확장됐죠? 동공 수염 완전 뒤로 젖혀졌죠? 목 윙크렸죠? 도망갈 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바로 그다음에 코 빨개졌죠? 3F라고 3F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리징 얼어버리거나 아니면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아니면 파이트 싸우거나 그래서 만약에 얼었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면 공격을 선택. 보통 싸움을 보게 되면 서로가 가해 고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후추가 그렇죠. 후추가 가해 고양이고 그다음에 석구가 완전 피해 고양이. 영상 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성격이 안 맞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답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3M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M은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가 매니지먼트, 환경 관리. 환경적인 부분들. 지금 이 공간이 베스트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저렇게 지내는 게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거리를 좁혀가는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마지막 M은 메디슨이에요. 우선은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아프다라는 기준이 사람은 이제 신체가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석구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관리해 주는 약을 먹는다라는 게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이 심리적인 걸 안정감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약에 의존하는 건 좋진 않죠. 환경적인 노력, 교육, 그다음 이 세 가지 같이 잘 밸런스 있게 어우러지면 담요 과정에서는 관계가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사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보호자님들도 좀 잘못된 교육 방법, 약간은 좀 부족한 관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문제 상황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석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격 개선, 자신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했고요. 후추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 과정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